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2만 년 전에 구석기인의 집에서 놀라울 만한 동물의 뼈가 발견됐다. 그런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나우뉴스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석기 시대 뭐 유적이 발견됐다 그러면 거기서 발견되는 게 대부분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타버린 쌀이라든지 쌀뭐 쌀알 쌀알이라든지 뭐 아니면 가끔 뭐 닭뼈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유적에서는 무려 코끼리도 아니고 코끼리보다 더한 거, 맘모스, 메머드라고. 맘모스 메모드라고도 하고 옛날에 맘모스라고도 했죠. 근데 60마리의 뼈가 우르르 발견됐다고 하네요. 자,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옛날에 2만 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무엇을 사냥했다? 메모드를 사냥하기도 했다라는 뜻의 증거가 되잖아요. 참 재밌죠. 혹시 메모드가 그러면 인간이 사냥해서 멸종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만들죠. 자, 봅시다, 여러분. 아, 여러분 뼈 보세요, 이거. 그냥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게볼수 있죠. 자. 빙하 시대 인류가 메머드의 등의 뼈로 만든 가장 오래된 원형 구조물이 발견됐다. 여러분, 아 이거, 야 여러분 이게 원형 구조물인데 진짜 원형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돼 있네. 이거 뭐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영국 엑서터 대학교 등 국제 연구진은 러시아의 코스텐키 유적지에서 2014년에 메머드 뼈로 만든 원형 구조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거 공중에서 보면 이게 그죠? 그 원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3년간 발굴 조사에 들어갔는데 약 2만 5천 년 전에 만들어진 구조물이래요. 와, 2만 5천 년이면 언제야? 진짜 까마득히 옛날이죠. 메머드 60마리 분량의 뼈를 비롯해서 순록, 말, 곰, 늑대, 북극여우 그리고 북극여우의 뼈도 다수 나왔다. 여러분 보시면 대형 초식동물이나 대형 초식동물 그리고 또 소형 무슨 소형 육식동물뿐만 아니라 곰은 대형이다. 대형 육식동물이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렇죠? 야, 진짜 얼마나, 야 인류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냥을 엄청 잘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른바 본 서클, 그러니까 그 뼈로 되어 있는 서클이라는 뜻이지 할게요. 원형, 원. 그죠? 이런 구조는 구석기인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일종의 집으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 러시아 서부 평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70개 정도 발견됐대요. 와. 엄청 많이 발견됐네요. 이곳은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인데다가 크기도 폭 12.5m 정도로 가장 큰 곳이다. 여러분, 이 정도, 야, 이 가장 크고 오래된 지금, 그걸 보고 계십니다, 원형. 이 뼈야, 다 뼈예요, 이게 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520km 거리에 있는 이 유적지에서는 1960에서 70년대에도 비슷한 구조물이 발견됐다. 그래서 지금 이 유적은 코스텐스키 11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거 보세요. 저 엄청난 대형 포유류다. 이거 다뼈 보세요. 크기 보세요, 이거. 야, 연구진에 따르면 새로운 구조물에는 60마리가 넘는 메머드가 쓰였는데 구조물의 벽을 만드는데 64개의 두개골, 51개의 아래턱이 활용됐고 내부 공간에도 드문드문 메머드 뼈가 사용됐다. 이거 그 뭘까요? 그냥 먹고 뭐 사냥해서 먹고 버린 뼈가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었나 보죠? 다시 살펴봅시다, 계속. 이 구조물에 있는 메머드의 뼈는 메머드의 공동 묘지에서 훔쳐온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중 일부는 직접 사냥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구조물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침전물에 의해서 묻혀 있다. 왜냐하면 본서클은 현재 지표면보다 30cm 정도 밑에 있다. 그동안에 뭔가가 이렇게 계속 침전됐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뭐 쌓인 거겠죠? 진짜 대규모네요. 이거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또 연구진은 이 구조물에서 처음으로 그을린 나무와 풀의 잔해도 발견됐다. 이들은 불에 탄 잔해는 당시 나무와 함께 풀을 불에 익혔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석기인들이 초식 동물을 뒤쫓아서 어느 곳에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는지를 알아냈을 수 있다. 불을 익혀서 먹었다는 건가? 풀을? 풀을 불에 익혀서 먹었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의 주 저자로 참여한 엑스터더 대의 알렉산더 프라이어 박사는 코스텐키 11 유적지는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도 구석기인들이 살았다는 보기 드문 사례를 보여준다.
근데 왜 이렇게 뼈를 모아놨을까요? 제사 의미가 있었을려나? 아니면 그냥 진짜 먹고 버린 건가? 잘 모르겠네. 당시 기후는 여름이 짧고 서늘했으며 겨울은 길고 추웠대요. 야, 그러면 더 먹고 살기 지금보다 힘들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7만 5천년에서 1만 8천년 전 북유럽을 휩쓴 마지막 빙하 시대는 2만 3천년에서 1만 8천년쯤 전쯤에 가장 춥고 혹독한 단계. 와, 여러분, 와, 진짜 가장 혹독한 단계 접어들었을 때네요. 대부분 공동체가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아마 생존을 위해서 의존한 사냥감과 식물 자원의 부족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네요. 근데 무엇 때문에 구석기 수렵 채집인들이 이곳에 왔을까라고 물으면서 한 가지 가능성은 매머드와 인간이 이 지역에 집단적으로 올수 있었던 것은 드물게 겨울 동안에 얼지 않은 물을 제공하는 자연적인 우물이 있었다.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빙하기 때였는데도 겨울에 얼지 않는 물이 흐르는 그러한 수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발견은 이 불가사의한 장소의 목적을 새롭게 밝혀준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의 절정 동안 절박하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준다면서 비슷한 위도에 있는 유럽의 대부분 본석크는 이 시기에 버려졌지만 이들 집단은 간신히 식량과 쉼터 그리고 마실 물을 찾아서 적응했다. 야, 그러니까 빙하기의 절정에 다른 그런 데서는 본석클이 없어졌는데 여기서는 남은 이유가 밑에 얼지 않는 그러한 우물이나 수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이 먼저 정착한 게 아니라 그 매머드 같은 것들이 그러한 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왔겠죠. 초식동물들이 그걸 쫓아서 인간도 와가지고 사냥을 하면서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기후가 점점 더 추워지고 살기 힘들어짐에 따라서 이것도 결국 버려졌다. 아,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멸종하거나 아니면 그저 다른 데로 떠나거나 이랬겠죠.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 구조물의 활용 정도가 기존 구조물에서 나타나던 것보다 덜해서 이런 구조물이 항상 주거지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이동하다가 그렇죠? 이동하다가 잠시 머무르는 그런 캠프였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300개가 넘는 작은 돌과 몇 밀리미터 크기의 부싯돌 부스러기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는 구석기인들이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 때 남은 파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제가 생각한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 뭐냐면 이렇게 그 본석이라는 게그 초식동물들의 이동을 따라서 인간이 옮겨 다니면서 그렇죠? 거기서 사냥을 하고 그 잔해를 또 묻고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흔적이 아닐까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구를 가지고 구석기인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긴 작업에 이용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예.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혹독한 환경에서도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진짜 기가 막힌 유물이네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소름 돋습니다. 저 매머드와 인간이 한때는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는 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